가보자. 내가 왔다 인연들아. 컨디요. 지금 내라고. 잠 다이 마이 잠 잠. 기억만. 너를 기억하고 있네. 어휴. 네, 그 쇼츠로 싱글맘의 캐릭터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준 그 와중에 김성우님 토스뱅크 1,500만원 감사합니다. 지금 바트화가 되게 아주 가물대로 감은 상황인데 감사히 쓰겠습니다. 여러분 수호이마 더 이뻐졌네. 수호이마 29 I remember you 컴북함. 이뻐지긴 왜 니가 왔니. 다른 애들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컴북함. 내 쇼츠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저 그 아줌마에 대해서 알 거예요. 29살 싱글맘으로 내가 이제 캐릭터로 정했거든요. 미너스형 40 플러스 그런가요? 근데 여기 이산지방에 술집을 오니까 너를 아니 이 옆에 내가 매달 그렇게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룩차이 또 나에게 입고 보이려고 저 화장 고치는 거 봐라. 이렇게 이 정도만 가셔도 돼요. 여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부모는 볼 게 없다. 부모네는 뭐 술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왜 오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. 닮은 아이. 하지만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는 그녀. 넉넉 잡고 한 달, 하루에 한 그래도 한 뭐냐 생활비만 나는 그냥 그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뭐 2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술을 마신다. 그래도 뭐 이런 야시장에서 마시면은. 이렇게 뭐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? 4,000원 나왔잖아요. 그러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2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. 아씨 잔돈 있어야지 그 주는데 20바트가 없네. 20바트 딱인데
아, 돈도 없어. 그렇다고 그 애기한테 100바트 주고 80바트 바꿔달라고 그러면 할 수도 없고. 그 짧았네요. 아니요, 이 노래 좋은 거. 4월에 갔다 왔네요. 저도 4월에 우돈 타니 또 어디야. 아, 4월에 우곤 라차 타니 갔다 왔는데 내가. 아니, 그 와중에 기둥 사면 뭐야 이거. 이 옆에 내가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. 기억을 죄다 지워버리는구만. 이별의 아픔이 그렇게 컸던 거죠 뭐. 내 잘못인가? 지가 그렇게 나약한데. 아니 그 정도도 못 버텨? 동남아 전문가 아니면 아니에요. 진짜 몰라요. 그냥 컨셉상 그렇게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데 모릅니다. 좀 따라봐. 술 없잖아 이. 지아비가 왔는데 어? 왜 노려봐. 컵컵컵. 기억 편집하지. 어? 한 소리를 해야지 정신을 차리나. 반도주를 해갖고 송영민이 그 와중에 토스뱅크. 근데 지금 멘트 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. 송영민님 토스뱅크 감사합니다. 다들 그 깍지님 호이님 아 다들 보내셨구나. 김남성님 빨리 짝짝짝 이거 좀 끝내고요.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야반도주로 뛰쳐나온 지 2년째. 오랜만에 처갓집을 찾았지만 나를 보는 그녀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네. 이별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녀. 어디 가니? 엄마,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. 그 우리 아들 내미 우리 아들 내일 그 소풍이니까 나 대신 김밥 좀 싸주세요. 엄마,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 큰딸이 몇 배 보답해 줄게요. 조만간 남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게요. 딱!